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백패킹용 캠핑용 텐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텐트는 힐맨 클라우드 2 L 플러스 텐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있는 이 텐트의 제원과 사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인용 텐트입니다. 크기는 140, 210, 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중반 정도 됩니다. 무게는 2.6kg 정도 되고, 플라이와 이너 텐트와 팩, 스트링, 폴, 스토퍼, 그리고 풋프린터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박싱 상태에서 텐트에 제품을 확인하고, 실제 캠핑장에서 텐트를 피칭하고, 사용하고, 철수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언박싱 상태에서 제품의 사양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간단하게 피칭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캠핑장에서 피칭하는 모습을 쭉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야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가 들어오지 않게 풋프린터를 먼저 피칭을 하고 그 위에 이너 텐트를 올리고 플라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사용하면서 그 다음날 철수하는 것까지 쭉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피칭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맨 클라우드 2의 풋프린터는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 코팅되어 있고 알레식 솔로 단면 실버 코팅되어 있으며 무게는 210g 정도 됩니다. 이너 텐트는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습니다. 폴대가 두 개이고 듀랄 이너 루민 텐트 이제 수리 폴입니다. 끝났고 플라이를 한번 올려. 예, 천정에 환기가 잘돼 있어요. 양쪽으로 잘돼 있고 안에 보면은 고리가 있어요. 랜턴 고리. 이너 텐트는 투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이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플라이는 이너 텐트와 한 몸이 될수 있도록 코에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너 텐트와 플라이를 고정시키는 코어는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피칭이 가능합니다. 일면은 여기 보시면 스커트가 있어요. 스커트가 이게 장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워주시면 돼. 환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워줍니다. 양쪽에 다 있습니다. 실맨 클라우드 2의 단점으로는 벨트에 어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맨 클라우드 2는 벨트에 어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팩으로 고정해서 텐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도어를 오픈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도어입니다. 물론 이중으로 된 메쉬 창도 있습니다. 이제 텐트 내에 들어가서 휴식을 하면서 텐트의 윗부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랜턴 거리가 있고 환기 창이 있습니다. 이제 투도어 여기 이제 왼쪽이하고 오른쪽 이렇게 이제 길게 돼서 도어가 있습니다. 이 메쉬 창이 양쪽에 다 있고요. 이용하기에 편하네요. 네, 밤새 사용을 해보고 이제 철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저가의 백패킹용 캠핑용 텐트를 알아봤습니다. 힐맨 클라우드 2는 1인용, 2인용, 3인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것은 2인용입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물론 1인용 같은 경우는 1.6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